설레. 좋은 아침이에요. 지금은 파리 시간 아침 9시 좀 넘었어요. 일정 좀 바빠요. 하루 종일 뭐 비록 그 촬영도 있고 쇼 가기 전에 그런 사진 촬영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발망 쇼를 갑니다. 일단 지금은 하루 종일 촬영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, 계란, 그리고 과일 이렇게 시켜놨습니다. 그래서 조금 먹으려고 해요. 우리 패러들도 아침에 잘 챙겨 드세요. 지금 로마에서 2주일 동안 촬영하고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2주일 동안 촬영하고 지금 파리에서 와 있습니다. 제가 살면서 유럽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오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이네요. 정말 너무 기뻐요. 머리도 원래 좀 더 노란색 색깔 좀 있었는데 또 우리 캐럿들 반응 보니까 살짝 좀 백발을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뺐어요. 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살짝 거의 노란색 빛이 없는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요. 아무튼 제가 점심 잘 먹고 오늘 스케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밥을 잘 챙겨 드세요. 캐럿들 안녕. 지금은 발망 쇼 가기 전에 그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파리쇼로 첫 번째 파리쇼 가고 있습니다. 되게 설레요. 왜냐면 사실 파리쇼 가는 게 제 꿈이 중 하나거든요. 만화 패션 너무 좋아하는데 드디어 이 자리를 오게 됐네요. 꿈을 향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오겠습니다. 오늘 지방시 쇼 차장입니다. 약간 완전 편안한 컨셉이라서 그래서 완전 힘 빼고 또 두 번째 쇼 가는 거기 때문에 의상도 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려고 또 어제 해봤으니까 오늘 조금 더 즐기면서 우리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따 보겠습니다. 바이바이. 진짜 믿을 수 없어요. 이렇게 저를 알아봐주셔서.
화보도 있습니다. 역사 엄청 깊대요. 드디어 이 다이아몬드를 보게 됐습니다.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.